오늘도 베이스 프리로 해보는 풀 메이크업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주제가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했어요. 요즘 마스크 착용을 하다 보니까 메이크업이 좀 그윽하고 음영감이 짙은 메이크업 하기에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펄이 아주 영롱한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그럼 메이크업 얼른 보러 가실까요? 저는 구달 어성초 에센스. 이거 봐, 진짜 조금 남았어요. 보여요? 오랜만에 화장솜 팩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눈이 너무 많이 왔어. 눈 많이 오는 날에 도담이랑 같이 나가서 눈놀이 했거든요. 그래서 눈을 피부에 다 맞았어. 전에 제가 이거 구달 어성초 에센스로 광고 한번 제가 올렸었잖아요. 왜 안 나와? 어이, 다 썼나 봐. 안 나와. 다 썼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게 광고 영상에서는 그 표현에 대한 제약이 엄청 많거든요. 내가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도 그게 화장품 광고 표시법상 할 수 없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 구달 어성초 에센스 후기들 보면은 여드름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후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어성초가 항염작용이랑 항균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여드름이 피부 염증이잖아요. 그런 염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후기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어성초 자체가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효능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스킨 제품을 바르면 당연히 액체다 보니까 피부 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원리가 아니라 진짜 어성초 자체의 효능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좀 몸이 찬 사람보다는 몸에 열이 있는 사람한테 훨씬 더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성초 차를 종종 마셔줍니다. 몸의 염증을 좀 완화시켜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비염에도 되게 좋대요. 이제 이만큼 좀 남았는데 이거 쓰고 싶은데? 근데 구달 어성초는 이거 광고 아니에요, 진짜? 아직도 이거 잘 쓰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스킨팩을 하면서 최근 영상 댓글 읽기 한번 해야겠다. 같이 출근해요가 제일 최근 영상이에요. 오늘부로 도다미를 괴롭히는 것들은 이모가 책임지고 답해줌. 아주 피떡을 만들어줌. 너무 과격한 거 아니에요? 피떡을 만들어준다고? 저도 그 그룹에 껴주실 수 있나요? 아, 이 영상 초반에 제가 따로 신년 인사를 촬영해서 올렸는데 그 영상에서 저의 옛날 얼굴을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더라고요. 약간 가르마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드릴게요. 카메라 넘어져서 괜찮냐고 정신드냐고 하는 거 개웃겨요. 벌써 이렇게 많이 말랐어. 많이 건조한가 봐. 이거는 보습력도 좋아서 저는 진짜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특히 미스트 정말 쓰기 좋아. 아! 그리고 이거 나 말하고 싶었어. 우리 피부 노화가 열노화랑 광노화가 있거든요. 광노화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뭔가 자외선 뭐 이런 거에 노출됐을 때 노화가 일어나는 거고, 열노화는 피부에 열을 받았을 때 피부가 뜨거워지고 태양 열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모니터 열을 받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피부 노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미스트 타입들을 모니터 옆에 두고 쓰면은 열 노화 방지로 되게 좋은 것 같아. 광고 아닙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어. 그리고 이번에는 달바 제품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몇 번 안 써봤는데 은근히 괜찮더라고. 사용감이, 제형 자체는 묽은데 뭔가 피부가 쫀득쫀득하고 진짜 영양감이 풍부하다는 게 느낌이 느껴져요.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에 제가 작년부터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안티에이징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고를 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춘 마무리감이 있는가, 그거를 먼저 봐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이런 주름 개선 기능성이라는 말이 붙어져 있는지. 만족스럽습니다. 조금 더 알아볼까? 화이트 트러플. 트러플 오일 맛있는데 이 맛있는 걸 왜 피부에 바르나? 저는 이거 미스트 세럼도 모니터 옆에 두고 쓰거든요. 근데 그 미스트 세럼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모니터 옆에 두고 쓰는 이유가, 얘는 얼굴에 뿌리는 용도보다는 손등에 뿌리는 용도로 쓰거든요. 되게 좋아요. 우리가 요즘에 손도 너무 자주 씻고 좀 날씨도 건조하고 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핸드크림을 많이 바르게 되는데, 핸드크림 아무리 마무리감이 산뜻해요 한다고 한들 이 손바닥에 미끄덩거리는 게 남아있으면 컴퓨터하게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에는 묻히지 않고 이렇게 손등이 있으면 손등에만 싹싹 뿌리고 마무리하면 손등도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미백이랑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을 받아볼 수 있는 거고요. 건조하지도 않고 아주 좋아요. 달버의 해바라기 씨 오일이랑 마카다미아 오일, 동백나무 씨 오일, 아보카도 오일 담아주고 오, 갖가지 식물성 오일들이 많이 들어갔네요. 비쌀만하다, 화이트 트러플이랑 로얄 젤리, 추출물, 프로폴리스! 그래서 프로폴리스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구나. 제가 프로폴리스 제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쫀쫀하면서도 영양감이 있고 겨울에 쓰기 정말 좋아요. 이야, 이거 좋을 수밖에 없겠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오, 이거 좋은 것 같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갔어. 안 그래도 제가 가져왔죠. 스킨푸드의 프로폴리스 크림.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한 제품이네. 얘는 진짜 꾸덕꾸덕한 버터크림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많이는 안 바르고 조금만 바를게요. 어차피 우리가 구달 에센스랑 달바 에센스로 영양감과 보습감을 다 채워뒀기 때문에 또 너무 과한 영양은 여드름 불러일으키거든요. 아주 광택감이 이거 촉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진짜. 선크림을 발라볼 건데 이 선크림 나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 알려주면 이것만 쓸 텐데 의도치 않게 이것도 달바 제품이네요. 이거는 제가 따로 구매를 한 건데 지금 시기를 제가 놓쳐서 2020년 뷰티 어워드 촬영을 못했거든요. 그때 제가 완전 1등으로 뽑을 제품이었어요. 달바 워터풀 프레쉬 선크림 너무 좋아요. 너무 원탑 SPF 50뿔 PA 뿔뿔뿔뿔 이라는 좀 강력한 지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프레쉬라고 써있는 것처럼 진짜 사용감이 너무너무 산뜻해요. 유기자차의 특징은 백탁이 없지만 발림이 좋고 발림이 좋지만 유분감이 나오고 유분감은 있지만 뭔가 속은 건조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선크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선크림을 고를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들을 다 묵살시켜버리는 그런 선크림이야. 다 좋아. 너무너무 산뜻하고 그렇지만 나중에 속당김 전혀 없고요. 유분감도 없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선크림 유목민들은 이거 꼭 써봐야 돼. 최고야. 밀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매일 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피부에 싹 스며들기도 하고 바로 밀착되니까 진짜 좋아요. 그리고 금방 산뜻해지기 때문에 겹겹이 쌓아 올리기도 너무 좋고요. 달바의 무기자차 마일드라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좋다고 하던데 그것도 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서 아직 그거 테스트를 안 해봤어. 제가 그것도 테스트해보고 좋으면 또 추천드릴게요. 딱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나 근데 요즘에 살이 너무 많이 찐 것 같아. 어떡하면 좋아? 밖에를 안 나가니까 살이 찌나 봐. 그리고 자꾸 야식 먹고. 보기에도 진짜 살 많이 찌지 않았어. 얼굴이 달라. 뭔가 이런 라인이 통통해졌어. 아 어떡해?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제가 여름에 집게핀을 진짜 많이 썼잖아요. 머리 이렇게 집게 하는 거. 근데 요즘 쓰기에는 되게 추워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광택감 있는 에나멜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 봐. 이거 너무 예쁘죠? 이렇게 털이 붙어있는 집게핀이 또 있더라고. 아주 마음에 들어. 블러셔는 오랜만에 어반디케이 제품 써볼게요. 이런 스틱 타입 제품이고요. 굉장히 맛있게 생겼습니다. 전에는 그냥 손에 덜어내서 발랐는데 요즘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쓱쓱 문질러요. 베이스프리에 할만한 블러셔 추천은 따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통만 보면 색이 엄청 진하게 생겼는데 막상 바르고 나면 발색이 아주 예쁘게 나와요. 파우더는 마몽드 제품 사용을 할게요. 이 파우더가 다공성 파우더라서 모공을 막지도 않고 아주 괜찮더라고. 냄새도 좋아. 약간 끈덕거림을 제거해주면서도 블러셔도 고정해주고 선크림도 고정해주고 그리고 우리 마스크 안에 습기가 차는 것도 어느 정도 방지해주고 뭔가 메이크업을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진짜 어떤 기능만 바라보고 쓰는 파우더예요, 요즘에는. 제가 요즘에는 요즘 왜 이렇게 목이 막히지? 제가 요즘에는 마몽드 브로우 펜슬에 꽂혔는데 그 펜슬을 자주 쓰려고 집에다 갖다 놨다 보니까 지금 사무실에 없어요. 제가 사실 오늘 촬영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가 그런 게 있다? 촬영을 하고 싶은 날이 있어요. 오늘은 꼭 촬영을 해야겠다.
그런 필이 딱 올 때가 있어.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없이 그냥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안 가져왔네요. 눈썹 오늘 어떤 모양으로 그려볼까? 마지막에 그릴까요? 오늘 좀 동그랗게 그려볼까? 너무 동그란데요? 제가 요즘에 18 어게인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거든요. 스위트홈 보다가 그 이도현 씨가 하셨던 다른 드라마도 보고 싶어서 그거 보고 있는데 넷플릭스에 있어요. 재밌더라고. 아니 좀 웃긴 포인트가 정말 많아요. 병맛 드라마야.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고백부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손에 꼽아. 왜냐면은 저는 성함이 어떻게 되셨더라? 김미경 배우님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시거든요. 보기만 해도 막 눈물 줄줄 나. 그래서 저는 이 배우가 나오면 와 엄마 친특기 썼네 저거. 아 보기만 해도 눈물 나. 연기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고백부부를 예전에 남편이랑 같이 본 거였거든요. 근데 그 고백부부의 김미경 배우님을 너무 좋아했어서 한 번쯤 지나가면서 한 번쯤은 마주쳐 보고 싶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못 보고 남편만 봤잖아요. 가로수길에서 예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훨씬 전에 부러워 죽겠어. 내가 지금 눈썹을 그리다 보니까 눈썹에 아직 유분기가 많이 남아있어서 섀도우로 한 번 더 눌러줘야 될 것 같아요. 섀도우로 먼저 눌러주고 할 거야. 아무튼 그 김미경 배우님이 18어게인에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드라마 속에서 딱 보여지자마자 헐 대박. 이거는 반칙이지. 너무 좋아요. 완전 팬이야. 눈썹에 섀도우로 눌러줄 건데 그 섀도우는 홀리카 홀리카. 이거 아주 요즘에 인기가 많잖아요. 아주 이거 음각 아주 신의 한 수야. 너무 예쁘게 잘하셨어요. 너무 예뻐.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 있는 거 이거 해 모양. 이 모양을 없애기 너무 죄스러운 느낌. 오랜만이야 이런 느낌. 어떤 내용이냐면 18어게인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부한테는 두 명의 자식이 있는데 이 두 명의 자식이 쌍둥이고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남편만 18살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육체가 18살 때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고백 부부는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고백 부부는 넷플릭스에 없을걸.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우리는 파운데이션을 안 발랐기 때문에 유분기가 되게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장솜으로 한번 눌러서 걷어내줄게요. 속눈썹 컬링 해주시고요. 짠! 이거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었어, 빨리. 이거 3CA에서 구매를 했던 건데 저처럼 베이스 프리는 하지만 아이 메이크업이 너무 하기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쓰기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베이스 프리를 하면은 우리가 밑바탕에 다져놓은 어떤 그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아이섀도우가 잘 올라가지도 않고요. 아이섀도우 발색도 안 나오고요. 올라간다고 한들 금방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뭉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겸 아이프라이머 겸으로 쓸 수 있는 리퀴드 섀도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라이머인데 컬러감이 있고 또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자주 하는 아이 메이크업이라든지 내 피부톤을 잘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더 모스트 컬러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색조를 좀 많이 올릴 때 색조를 안 올릴 때는 색 이름이 생각은 안 나지만 제가 자막으로 넣을 거예요. 잘 번지지도 않고 아주 괜찮은 제품이에요. 다른 브랜드 거랑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런 리퀴드 섀도우가 펄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매트하게 펄이 없는 이런 질감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바르고 피부톤도 일정하게 맞춰주고 자연스러운 음영감도 같이 넣어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게 바비브라운에도 있긴 한데 바비브라운은 색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색이 좀 밝은 톤이라서 자연스럽게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피부 톤도 많이 고르게 됐고 핏줄도 감춰지고 섀도우도 되게 잘 올라가요.
베이스 프리는 하지만 아이 메이크업은 꼭 하시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이 아니라 이건 필수로 가지고 계셔야 하는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베이스 프리를 오래 했다 보니 나름의 어떤 능숙함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팔레트 진짜 너무 예뻐. 그쵸? 미쳤나 봐. 이걸로 베이스 먼저 깔아줄게요. 입자가 되게 곱다. 섀도우 팔레트가 데일리하게 쓰기 되게 좋은 구성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펄이 참 꽂혀있어가지고 마스크를 끼다 보니 아이 메이크업이 텁텁하면은 되게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펄을 자주 쓰게 돼. 와우, 극스 극스. 지금 요런 느낌이에요. 언더에는 이 리퀴드 섀도우를 발라본 적이 없는데 한번 발라볼까? 언더에 바르면 좀 부어 보일 것 같더라고요. 언더 바르는 건 안 보여줘도 되죠? 오, 괜찮네? 오, 괜찮은데? 그 다음은 펄대 길이 좀 올려주려고요. 요거. 오, 예쁘다. 이번에는 펄대기만 있는 섀도우 팔레트에서 여기 있는 요거 있잖아요. 이거는 색이 거의 안 나더라고요. 색은 좀 무시하고 사용을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엔 요거 펄크니 요 놈을 갖다가 아주 무자비하게 발라주겠어. 다시 섀도우 팔레트의 이 중앙 부위에 있는 아까운 놈을. 속눈썹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속눈썹 길이가 엄청 긴 거예요. 베이스 프리 할 때는 속눈썹 숱이 많은 거는 좀 많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긴 거를 써줄게요. 입은 힌스 제품 사용해 볼게요. 너무 써보고 싶었어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색이야. 쫀쫀하지만 매트한 텍스처인데 컬러도 살짝 톤이 눌러져 있으면서 약간 딥한 느낌이 있는 컬러예요. 아주 웜하지도 않고 아주 쿨하지도 않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온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 또 마스카라 안 했네. 마스카라는 거 왜 이렇게 까먹어 자꾸? 마스카라는 오랜만에 이니스프리 제품 가져와 봤지롱. 가까이 와! 자세히 보란 말이야. 속눈썹 뿌리 쪽에만 할게요. 뭐 더 할 거 없나? 너무 오랜만에 메이크업해서 뭐 더 하고 싶다. 베이스 메이크업 그냥 할 걸 그랬나 오늘? 렌즈 요거 가져와 봤어요. 요거 올리브 컬러인데 아주 예쁠 것 같아. 그래픽 직경이 11.9mm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요. 재밌당. 오, 예쁘당. 손 씻고 착용하고 올게요. 제가 렌즈를 아까 보여드린 걸 착용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착용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렌즈 자체가 너무 얇은 건지 착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착용을 하고 왔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올해 9월부터는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마스크를 안 낄 수도 있대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그럼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전 멘트 할 뻔했어, 너무 습관적으로. 오늘은 뭐 할까? Conquer yourself. 당신이 당신을 정복하세요. 안녕!